안녕하세요. 캐나다 한의사 교사 루키입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번슬레이크 앤 비스키, 캐나다 BC주에 있는 번슬레이크에 의료 선교를 갔어요. 가는데 지금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는데 이륙하는 그 힘차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도 힘차게 하늘을 날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프린스 조지 번슬레이크 가는 그 비행기는요 정말 다른 분위기예요. 분위기의 항공 영상이에요. 밴쿠버와 토론토로 가는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산들이 보이고 평지 그리고 계곡 강이 보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날씨가 약간 그때 흐렸는데요. 원주민이 사는 곳이에요. 번슬레이크 있는 뭐 그것을 리저브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항공에서 구름과 비행기 그리고 햇볕 너무 조화롭죠. 아름다워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프린스 조지 공항이고요. 저희가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주민 교회입니다. 그리고 원주민 교회 성경 목사님 무릎 좀 보세요. 기도하는 무릎이에요. 여기 목사님은 그 번슬레이크에서 모텔도 운영하시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잘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 운영하신 이 모텔에서 저희가 묵을 수가 있었어요. 그날 숙박하는 손님들이 다 빠졌대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저희를 쉬게 해주셨습니다. 모텔에서요. 그리고 주변 환경들이 참 맑고 자연 그대로 모습이에요. 그 캠핑 트레일러도 보이죠? 네, 저희 사무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런 간단하게 지금 진료실을 셋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대로 네,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커튼도 그 두 개 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해놨고요. 그리고 끝나고 홈메이드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LA 갈비, LA 세몬, 연어, 그다음 삼겹살, 닭고기, 육회구이에서 닭고기만 빠지고 다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삼겹살 먹는 것도 즐겁고 봉사도 즐겁고 참 행복한 시간이죠. 왔어. 네, 불멍도 하고요. 불멍. 목사님 그 지금 백야드인데요. 땅이 굉장히 넓어요. 집을 뭐 두 세 채를 더 짓고도 남는 땅이죠. 와, 진짜. 우리 멤버들이죠. 잘 먹고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우리 대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번슬레이크 시골인데요. 독일 그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모닝커피와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었는데요. 정말 프레쉬하고 맛있었어요. 같이 가신 일행 중에 목사님께서 저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 카페 주변에는 꽃도 아름답게 잘 가꾸셔가지고 마음과 눈이 머물게 하는 그런 카페예요.
마치고 저희가 우리 송별을 마치고 주변에 레이크에 산책 왔어요. 그리고 이 차는 저희가 프린스 조지에서 빌렸어요. 아주 넓고 편안한 그런 SUV였어요. 가까운 호수가 해질녘인데도 바람은 선선하고 공기는 맑고 물도 맑았어요. 큰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엔 뿌듯함과 행복함 그리고 보람 그게 선물로 저에게 오더라고요. 캐나다 한의사 점찾기 계속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